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8개의 중국 기업을 추가적으로 제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 익명의 미국 재무부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The US Treasury, 미국의 재무부가요, DJI와 다른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DJI는 중국에 위치한 세계 1위의 드론 제조사죠. 이 DJI뿐 아니라 8개 기업을 Military Industrial, 군산 복합체 블랙리스트에 목요일에 리스팅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올림픽 보이콧에 이어서 이 신장 위구르 감시 의혹까지 미중 관계에는 곁들 날이 없는 걸까요? 고문님의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뭔가 네. 옥죄어가는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옥죄어간다는 표현이 네. 아주 정확한 것 같고요. 진짜 살살 포위망을 좁혀오는 네. 것 같죠. 올림픽 보이콧 한다 그러고 지금은 이제 군산 복합제를 블랙리스트에 이제 올리는 부분.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가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에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공포탄을 쏜 거예요. 네. 야, 우리 이제 갈 거다, 니네랑. 근데 지금 이제 현지에서는 16일 날 이제 발표하는 게 네. 24개 기업이 될 거냐, 뭐 60개 기업이 될 거냐, 그 얘기도 지금 왈가왈부해서 확전을 할 거냐 네. 말 거냐인데 지금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죠? 지금 뭐를 지금 집어들었냐면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미국 뭐 공산물이나 농산물 많이 사주는 1차 무역 협정 있잖아요. 이행률이 무지무지하게 저조합니다. 작년에 58%, 지금 올해 62% 같거든요. 그거 지금 들이밀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깨지면요, 이행률을 안 지킨다고 하면은 뭐가 가냐면 이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뭐를 내줬냐면은 관세 15% 안 하는 걸로 했거든요. 네. 그럼 관세 전쟁으로 지금 가는 바로 길목에 있기 때문에 자, 관세 건드리면 이건 진짜로 지금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지금 사실 이 뭐 전운이 감돈다 그러죠. 딱 그 말이 표현이 맞는 전운이 감도는 관세 부과까지. 관세 부과하면요,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2%에서 4% 정도 이제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운이 감도는 정도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미중 무역 전쟁 다시 한번 우리가 상수로 놓고 있지만 한 단계 높여서 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내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좀 추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셀럽의 이야기로 갈까요?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틀간의 FOMC 정례회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현재 연준보다 오미크론이 채권 시장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닉 라이더 이사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y far, 지금까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this virus, 이 바이러스, 즉 오미크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transmission, 오미크론의 전염성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없었다면 0.25포인트 더 높을 수 있었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로 다시 한번 넘겨드리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이야기는 오미크론과 관련된 네. 이야기입니다. 뭐 파월 의장이 오늘 사실 기자회견 할 때 오미크론이 뭐 테이퍼링에 영향 준 거 없다. 뭐 오미크론 변이는 긴축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오미크론은 아직도 여전히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확산세, 그러니까 뭐 오미크론 자체보다는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는 네. 부분들에 굉장히 우리가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진짜 이거는 뭐 근본적인 지금 원인이 돼서 네. 잘 봐야 되고요. 블랙락에서 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블랙락이 오래간만에 그 자기네 연구소 전 연구진을 동원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투자하느냐를 아주 자세히 보고서를 냈어요. 거기 세 가지를 소개드리면 네. 인플레와 함께 살아가기, living with inflation, 네. 그다음에 시장 혼란 헤쳐나가기, cutting the confusion, 그다음에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기 내비게이팅 넷제로 해서 하는데 그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있지만 불확실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세계화를 통해서 물가 상승률이 1%대로 갔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올라갈 거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높은 수준에서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는 그러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living with inflation이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근데 인플레이션에 가장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바이러스다. 이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것들이 나왔고요. 세 가지 지금 뭐 오래간만에 블랙락에서 나온 내년도 투자 테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해석을 하시면은 좋은 방향을 블랙락에서 오래간만에 내놨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미크론의 영향력도 계속 좀 살펴볼 수밖에 없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의 연준이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이 기대에 호응해주는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세를 나타내줬는데 우리 시장의 흐름도 좀 긍정적으로 이어지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셀러먼 마레치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최영웅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고문님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 네.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특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최어 고문님의 휴민트를 총동원해서 우리 네. 최어와 친구들이라는 네. 이 특집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좀 초대해 주실 건가요? 아니, 뭐, 이제 각계 전문가들이 나오시고요. 지금 뭐 젊으신 스타트업 사장님부터 대학 교수까지 지금 다 나오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라인업이 좋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보시면 진짜로 돈 되는 방송.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저 나오는 얘기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앞에서 신호등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꼭 시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최영 고문과 또 최영 고문의 휴민트 지인들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 전망, 내년에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저희가 특집을 세 번에 걸쳐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연말 특집도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니까 다음 주 세 분들 이제 전문가한테 듣지만 제가 보는 2022년은 아, 예. 내일 해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자락을 깔아놔야죠. 여러분 그러면 흥미 있으시면 또 다음 주에 꼭 세 편의 특집 우리 프로그램 꼭 좋습니다.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특집도 기대하겠고 내일은 또 최어 고문님의 내년 전망 2022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의 노하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또 2022년 전망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